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문제로 광고 디자인 문제에 해당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있는 밤하늘 표현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 창을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50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는 100 정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자, 그러신 후에 Ctrl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원점을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상단이 0,0이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밤하늘은 지금 별 모양이 있죠. 그렇죠? 별 모양의 심볼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툴로 화면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위드는 25, 그 다음에 하이 25, OK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검정색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 별 반짝이는 모양을 지금 흰색이 돼 있어요. 바탕이 흰색이다 보니까 잘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 바탕을 잠깐 놓은 겁니다. 나중에 그리신 후에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돼요. 좀 확대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Alt Shift를 눌러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원형을 하나 그립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배경이 좀 걸리적거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브젝트 Lock Selection으로 잠궈놨어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신 후에 그라디언트 형태를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적용. 왼쪽에 있는 색상 흰색, 오른쪽에 있는 색상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타입은 레디올로 원형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색상이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Alt를 눌러서 조절점을 조절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냥 조절을 하게 되면은요,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Alt를 누르고 하게 되면은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될 겁니다. 자, 크기를 이 정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 90도를 눌러서 카피를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툴 더블 클릭 45도 카피를 눌렀습니다. 그 대신 크기를 좀 줄여주려고 해요. 크기를 조절할 때 중심을 따라서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lt Shift를 같이 누르고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Alt는 중심, 그쵸? Shift는 비율 유지하면서, 그쵸?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Alt를 눌러서 중심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라디언트 흰색에서 투명해지게요. 자, 이렇게 등록이 됐으면은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심볼 패널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New 심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심볼 이름은 뭐 작업 자가 임의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심볼 이름도 정의가 되어 있으면요, 그 심볼 이름에 맞춰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타입은 그래픽으로 정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OK를 눌렀습니다. 등록이 됐으면 이제는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딜레이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할 거고요. 배경도 이제 필요 없죠. 오브젝트 언락으로 해서 해제한 후에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사각형을 그려줘야 됩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가 보게 되면은 사방으로 5mm씩 떨어지게 안쪽에 배치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각형 작업 도큐멘트의 크기는 150이었었고 높이는 100이었었죠. 근데 사각형 크기를 140, 10mm 정도 작게, 그 다음에 90mm, 자, 10mm 정도 작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사방 간격을 똑같이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패널로 갑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 모서리가 지금 5mm 대 마이너스 5mm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사방으로 다 5mm씩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원점을 이쪽에 놓였죠? 5mm 떨어지고 밑으로 5mm 떨어진대. 그쵸? 그리고 10mm니까 가운데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 패널로 가시고요. 기본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신 후에 레디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아무 색상이나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색상 C20, 그 다음에 M80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C100, 그 다음에 M80, 그 다음에 K50을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그라디언트 툴로 밑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칠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스프레이 툴을 이용을 해서 등록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쵸? 이렇게 뿌려줄 수가 있겠죠? 뿌릴 때 물론 클릭해서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드래그해서 문질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뿌려주었어요. 그쵸? 이렇게 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크기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좀더 축소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Alt을 눌러서 이렇게 축소를 시켜줍니다. 그냥 누르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거고요. Alt을 누르게 되면 반대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부분씩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더 섬세하게 일부분 이 심볼만 좀 작게 적용을 하고 싶다 하는데 이 브러쉬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용되는 영역이 넓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 대괄호 표시가 있을 겁니다. 엔터 옆에 위에요. 그쵸?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작게 하거나 크게 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Alt키 눌러서 크기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회전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각도를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각각 다양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투명도 값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스크린을 눌러서 이렇게 투명해지게. 그 대신 너무 투명해졌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값까지 투명해졌다 하게 되면은 Alt키 눌러서 다시 누르게 되면은 불투명으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작은 별들이 좀 투명해지면은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달 모양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할게요. 원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할 거고요. Shift키 눌러서 그다음에 면 색상은 흰색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서 작은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겹쳐 놓으신 후에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 선택툴로 그 다음에 Pathfinder 패널에서 앞에 있는 걸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번지는 효과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Effect, Stylize, Outer Glow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는 흰색이 번지는 게 좋겠죠. 자,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어요.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곡선이 있죠. 이 곡선 부분은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그리시고, 그리고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길게 모양을 그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신 후에 면 색상은 없고요. 테두리 색상을 흰색으로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글자 뭐 테두리의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1포인트 정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리시고 다시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죠. 밑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똑같이 그리시고 그다음에 완전히 벗어나게 곡선을 두개 그려 주었습니다. 위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시고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10% 정도 불투명하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시고 70% 정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두 개의 선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적용시켜 줍니다. 여기 중간 단계에 들어가져 있는 객체의 개수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에 들어가서 따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렌드 옵션에서 띄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나 똑같이 블렌드 옵션 대화 상자가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5를 입력해서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러신 후에 문자를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문자는 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곡선이 입력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직접 그룹 선택 툴로 위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복사합니다. 에디트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페이스트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곡선이 여기에 놓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조금 방향선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위 툴로 불필요한 부분, 이 부분 좀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다 싶으면은 클릭을 해서 분할해주고 이쪽 선을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그쵸? 그러신 후에 타입 오너 패스 툴로 클릭을 하고 패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 밖으로 벗어나 있는 요소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배경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호리젠탈은 0을 지정할 거고요. 버티칼 0, 말 그대로 제자리죠. 제자리에 카피를 할 거고요. 오브젝트, 어렌지, 프론트로 맨 위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경계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테두리에 지금 1포인트 정도의 두께를 정의를 시켜주도록 할 건데요.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면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룹 선택툴로 면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적용되어 있는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근데 마스크에 적용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면 색상과 테두리 색상이 없어요. 똑같은 사각형인데 지금 마스크에 이용되어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 K백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께는 1포인트만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 부분을,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요소의 경계 부분을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밤하늘 모양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온라인 투어 홍보지를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문제로 광고 디자인 문제에 해당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있는 밤하늘 표현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 창을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50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는 100 정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자, 그러신 후에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원점을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상단이 0,0이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밤하늘은 지금 별 모양이 있죠. 그렇죠? 별 모양의 심볼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툴로 화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위드는 25, 그 다음에 하이 25, OK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검정색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 별 반짝이는 모양을 지금 흰색이 돼 있어요. 바탕이 흰색이다 보니까 잘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 바탕을 잠깐 놓은 겁니다. 나중에 그리신 후에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돼요. 좀 확대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Alt Shift를 눌러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원형을 하나 그립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배경이 좀 걸리적거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브젝 Lock Selection으로 잠궈놨어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신 후에 그라디언트 형태를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적용. 왼쪽에 있는 색상 흰색, 오른쪽에 있는 색상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타입은 레디올로 원형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색상이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Alt를 눌러서 조절점을 조절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냥 조절을 하게 되면은요,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Alt를 누르고 하게 되면은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될 겁니다. 자, 크기를 이 정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 90도를 눌러서 카피를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회전 툴 더블 클릭 45도 카피를 눌렀습니다. 그 대신 크기를 좀 줄여주려고 해요. 크기를 조절할 때 중심을 따라서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lt Shift를 같이 누르고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Alt는 중심, 그쵸? Shift는 비율 유지하면서, 그쵸?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Alt를 눌러서 중심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라디언트 흰색에서 투명해지게요. 자, 이렇게 등록이 됐으면은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심볼 패널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New 심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심볼 이름은 뭐 작업 자가 임의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심볼 이름도 정의가 되어 있으면요, 그 심볼 이름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입은 그래픽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OK를 눌렀습니다. 등록이 됐으면 이제는 이 부분 필요 없어요. 딜레이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할 거고요. 배경도 이제 필요 없죠. 오브젝 언락으로 해서 해제한 후에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사각형을 그려줘야 됩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가 보게 되면은 사방으로 5mm씩 떨어지게 안쪽에 배치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각형 작업 도큐멘트의 크기는 150이었었고, 높이는 100이었었죠. 근데 사각형 크기를 140, 10mm 정도 작게, 그 다음에 90mm, 자, 10mm 정도 작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사방 간격을 똑같이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패널로 갑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 모서리가 지금 5mm 대 마이너스 5mm,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사방으로 다 5mm씩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원점을 이쪽에 놓였죠. 5mm 떨어지고 밑으로 5mm 떨어진대. 그렇죠? 그리고 10mm니까 가운데 배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 있죠. 그라디언트 패널로 가시고요. 기본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신 후에 레디오를 적용을 시켜줘도 할 거고요. 첫 번째 아무 색상이나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색상, C20, 그 다음에 M80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C100, 그 다음에 M80, 그 다음에 K50을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그라디언트 툴로 밑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프레이 툴을 이용을 해서 등록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쵸? 이렇게 뿌려질 수가 있겠죠? 뿌릴 때 물론 클릭해서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드래그해서 문질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뿌려주었어요. 그쵸? 이렇게 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크기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를 좀더 축소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Alt 눌러서 이렇게 축소를 시켜줍니다. 그냥 누르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거고요. Alt 누르게 되면 반대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부분씩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더 섬세하게 일부분 이 심볼만 좀 작게 적용을 하고 싶다 하는데 이 브러쉬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용되는 영역이 넓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 대괄호 표시가 있을 겁니다. 엔터 옆에 위에요. 그쵸?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작게 하거나 크게 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Alt키 눌러서 크기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회전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각도를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각각 다양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투명도 값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스크린을 눌러서 이렇게 투명해지게. 그 대신 너무 투명해졌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값까지 투명해졌다 하게 되면은 Alt키 눌러서 다시 누르게 되면은 불투명으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작은 별들이 좀 투명해지면은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달 모양을 생성을 해 주도록 할게요. 원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할 거고요. Shift키 눌러서 그 다음에 면 색상은 흰색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Shift키 눌러서 작은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겹쳐 놓으신 후에 Shift키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 선택툴로 그 다음에 Pathfinder 패널에서 앞에 있는 걸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번지는 효과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Effect, Stylize, Outer Glow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는 흰색이 번지는 게 좋겠죠. 자,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어요.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곡선이 있죠. 이 곡선 부분은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그리시고, 그리고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길게 모양을 그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신 후에 면 색상은 없고요. 테두리 색상을 흰색으로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글자 뭐 테두리의 두께는 스트로크 패널에서 1포인트 정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리시고 다시 하나 그려 주시면 되겠죠. 밑에다가 하나, 그다음에 똑같이 그리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벗어나게 곡선을 두개 그려 주었습니다. 위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시고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10% 정도 불투명하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시고 70% 정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두 개의 선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적용을 시켜 줍니다. 여기 중간 단계에 들어가져 있는 객체의 개수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에 들어가서 따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렌드 옵션에서 띄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하나 똑같이 블렌드 옵션 대화 상자가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5를 입력해서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러신 후에 문자를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문자는 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곡선이 입력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직접 그룹 선택 툴로 위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복사합니다. 에디트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페이스트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곡선이 여기에
놓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조금 방향선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위 툴로 불필요한 부분, 이 부분 좀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다 싶으면은 클릭을 해서 분할해주고 이쪽 선을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그쵸? 그러신 후에 타입 오너 패스 툴로 클릭을 하고 패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 밖으로 벗어나 있는 요소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배경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호리젠탈은 0을 지정할 거고요. 버티칼 0, 말 그대로 제자리죠. 제자리에 카피를 할 거고요. 오브젝트, 오렌지, 프론트로 맨 위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를 눌러줍니다. 그럼 경계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테두리에 지금 1포인트 정도의 두께를 정의를 시켜주도록 할 건데요.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룹 선택 툴로 면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적용되어 있는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근데 마스크에 적용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면 색상과 테두리 색상이 없어요. 똑같은 사각형인데 지금 마스크에 이용되어 있는 영역을 선택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